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어, 왔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은 보컬, 빨간 립스틱, 예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자님들, 혹시 팝 부르기 어려우신가요? 팝 가창이 어려운 우리 제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꿀팁은요. 맞아요. 팝 잘 부르는 꿀팁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이기 때문에 특히 더 힘드신 부분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말고요. 음정 신경 쓰랴, 박자 신경 쓰랴, 감정 신경 쓰랴, 발음 딕션 신경 쓰랴, 해석 신경 쓰랴. 자, 그럼 잔말 말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Let's go! 스텝 1, 발음 좀 제발 신경 써주라. 먼저 우리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노래를 들어야겠죠. 리스닝. 근데 이 리스닝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횟수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그냥 입에 넣은 채로 씹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과연 식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씹고 삼켜줘야 식사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발음 카피가 씹고 삼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를 한 문장씩 나눠서 반복해서 카피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아델님의 Rolling in the Deep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써있는 발음대로 한번 읽어보면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아델님의 발음 한 번만 들어볼게요.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이렇게 들리는 걸 알 수 있죠.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한 문장씩 카피가 어렵다면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찝어가지고 반복 리스닝을 통해서 들리는 대로 발음을 써보면서 연습하시는 방법 추천 한번 드릴게요. 스텝 2! 우리 끝처리 좀 신경 쓰자고! 합니다. 바로 발음의 딕션만큼 중요한 부분 바로 끝처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에서 fire과 heart의 r 발음과 t처럼 끝에 위치한 발음을 말합니다. 끝처리를 그냥 막 얼버무려가지고 대충대충 발음하게 되면 가사의 전달력도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음정까지 정돈되지 못해서 아주 dirty, 지저분한 느낌을 낼 수밖에 없어요.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둘 중 뭐가 더 professional하게 들렸나요? 끝처리를 정확한 발음으로 해준다면 음정은 물론 박자까지 밀리거나 당겨지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제가 한번 발음과 딕션 두 가지 모두 신경 써서 불러볼게요.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Finally I can see you crystal clear. Go ahead and sell me out and I'll lay a ship bare. 자, 이제 여러분도 발음과 끝처리를 섬세하게 듣고 카피해서 팝의 고수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랑을 먹고 산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마구마구 주세요. 지금까지 성은 보컬 빨간 립스틱 예림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게 만납시다. 안녕.